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곧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채권 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정화 조치에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.